레시피 채널을 오늘 원판에서 반 만들었는데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레시피에 8배 정도 만드세요. 20분간 졸이니까 닭발하고 국물하고 거의 1대1이 됐습니다. 콩나물을 삶았어요. 살짝 콩나물 넣고 흑인자 패치. 안녕하세요. 한국 안디오문화연구소 양동의 소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국 안주문화연구소를 제가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국물 닭발 300번 수업을 자,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아마 이 국물 닭발은 대한민국에 여러 종류의 국물 닭발이 있으면서 아마 제 국물 닭발이 최고 으뜸이라 자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워서 가게에서 대박나고 장사 잘하고 있는 그런 메뉴니까 닭발집을 창업을 하시는데 음식도 안 배우고 창업을 한다? 말도 안 되죠. 가장 기본적인 숯불 닭발이나 숯불 통닭발이나 국물 닭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배워서 창업하셔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통된 모든 닭발은 냉동입니다. 냉동을 이렇게 녹여서 팔 뿐이에요. 냉장처라니. 보통 10kg 단위로 구이돼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녹아서 한번 씻어줍니다. 국물 닭발을 만드는데 닭발을 삶아야 되잖아요.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양동의 소장이 잘 쓰는 것. 고추씨. 청양고추입니다. 빨간 거든 파란 거든 상관없어요. 청양고추 모양 상관없이 한 6개 썰었어요. 베트남 땡초. 되네요. 끓기 시작해서 얘를 3분만 끓여서 사용한다. 불 높이는 중불이에요. 만약에 너무 세게 끓어버리면 고추씨 물이 써버립니다. 안 돼요. 이 닭발을 삶을 건데 그 닭발을 바로 쓰면 안 되죠. 한번 데쳐낼 겁니다. 데쳐내는데 소주 맥주잔 반잔 정도 붓고요. 끓기 시작하면 1분만 끓어서 데쳐낸다. 1분 다 끓었습니다. 배수대에다가 그대로 쏟아버린다. 이 물질을 충분하게 씻어줍니다. 오늘 국물 닭발 만듭니다. 6냄비. 마지막에는 헹궈서 압력밥솥에 넣습니다. 압력 밥솥에서 고추씨 물을 부어서 맛있게 찔 건데 그렇게만 찌면 맛이 없어요. 또 닭발 냄새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닭발을 맛있게 삶고 냄새를 잡기 위하여 대파 모양 상관없이 썰어서 들어갑니다. 양파 모양 상관없이 들어간다. 생강 슬라이스에서 들어가고요. 통마늘 그냥 넣어도 좋습니다. 자, 사장님, 청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삶을 때 꼭 들어가는 향신료. 역시 통후추도 약방의 감초네요. 자, 월계수잎 이것을 압력 밥솥에 넣고 기준에 소금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소주 고추심을 부어서 고추심을 붓는데 보통 압력 밥솥에 반만 부어줘요.
굳이 다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압력밥솥이 제일 큰 것은 12kg까지 찔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작은 것은 9kg. 자, 얘는 4kg까지 쓸 수 있네요. 자, 오늘 입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기 시작이 큽니다. 불을 숯불로 줄이고 지났습니다. 불 끄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완전히 죽을 때쯤 한 1분만 기다려줘요. 소리가 완전 죽었습니다. 자, 케이스대에다 넣고 찬물을 뿌려서 뚜껑을 바로 열게요. 개수대에다 넣고 찬물을 뿌려버리면 금방 뚜껑을 엽니다. 위험하게 열을 필요 없다. 야, 앞 빠져 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밥이 다 벌써 빠졌어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한번 확인하고요. 열리 열어서 감사합니다. 멸치망님 국물 닭발 맛있게 해줘서. 자, 버리세요. 자, 망에 놓고 걸을게요. 닭발을 빨리 식힌다고 물로 식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닭발을 절대 물로 식지 말고 선풍기 바람에 바로 식힐 거예요. 김과장. 네. 자, 요거 식혀주세요. 네. 압력 밥솥에서 나온 국물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국물 닭발 완성할 때 쓸 겁니다. 이번에는 다대기 만들게요. 국물 닭발은 매운 요리니까 당연히 청양 고춧가루 들어가죠. 땡초가루도 들어가네요. 자, 기본적인 간마늘 들어갑니다. 자, 유료로 입금하신 분은 이 소스 다대기는 물론 국물 닭발 레시피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거 보내드립니다. 사과, 배, 양파를 소주 넣고 갈았습니다. 다시답니다. 이 앞전 영상 숯불 닭발, 숯불 통닭발에 보면은 재료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아요. 국물 닭발 소스 완성입니다. 자, 이런 하루 이상 되면 좋고요. 만들고 나서 14일이 지나면 맛있다. 레시피 저는 오늘 원판에서 반 만들었는데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레시피에 8배 정도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냉장 보관해서 쓰면은 1년도 쓴다. 닭발을 3kg 삶아서 식혔더니 2200g 나옵니다. 이 닭발하고 이 다대기 넣어서 끓여줘서 맛이 기똥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음식이란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국물 닭발을 완벽하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저것 더 넣습니다. 홍고추도 들어가고요. 청양고추네요. 그다음 땡초도 들어가고 피책입니다. 피책 들어갈게요.
자, SP 구입하신 분 다 나와 있어요. 이 피책이 뭔지. 섞어준다. 국물닭발을 압력밥솥에 안 찌고 그냥 삶아서 하는 경우는 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2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탈까봐 저어주고 압력밥솥에 쪄주고 추가로 20분만 끓이면은 국물닭발 완성입니다. 압력밥솥에 나온 국물이요, 나머지 다 부을 거예요. 고추심을 추가로도 붓습니다. 끓기 시작해서 20분만 끓이겠습니다. 끓나 말라 하면은 바닥에 안 달라붙게 살짝 저어줘요. 자, 끓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중불이에요. 중불. 불은 중불로 해서 시방부터, 제가 전라남도 순천이라 시방부터 그러네요. 서울 말로는 지금부터 20분간 끓이겠습니다. 20분 시작. 20분 동안에 달라붙으면은 쓴맛이 나고 국물 닭발을 망치기 때문에 5분이나 7분마다 바닥만 안 달라 붙게 가끔 저어줍니다. 20분간 졸여서 닭발하고 이 국물하고 1대1 맞출 거예요. 20분 다 끓었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물이 그 국물 닭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20분간 졸이니까 닭발하고 국물하고 거의 1대1이 됐습니다. 자, 국물은 한 3cm 정도 졸았네요. 3cm. 그것을 선풍기 바람에 약간 식혔다가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도토리 묵처럼 굳어 있어요. 이 맛있는 국물 닭발을 내일 오후에 세팅해 드릴게요. 사장님, 오늘도 대박 나시고. 자, 내일 뵙겠습니다. 국물 닭발이 완성되면 선풍기 바람에 약간 식혀서, 자,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자, 하루가 지나면 완전히 덩어리가 됐죠. 하나의 묵처럼. 만약에 냉장고에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덩어리가 앉아 있으면은 뭔가가 국물 닭발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안주문화연구소에서 300번 이상 한 수강생 중에 압력 밥솥에서 나온 국물을 버려버리고 그냥 물을 붓고 끓이는 수강생이 한 10분 정도나 계셨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안 달라붙죠. 왜냐? 콜라겐이 다 도망가 버려서. 콜라겐 때문에 굳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굳어 있는 것을 일단 떼어요. 자, 보시면은 아무리 꽉 이렇게 지어도 닭발이 그대로 있어요. 왜? 이미 식어서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다. 국물 닭발을 이렇게 떼어서 이런 밀폐통에 보관합니다. 냉장 보관하면은 9일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9일 뒤에 판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보통 3-4일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해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물닭발 3kg를 만드니까 여섯 냄비가 나왔어요. 국물닭발 한 냄비는 원가는 2,500원이다. 주문이 들어오면은 세팅한다. 보통 닭발 22개에서 23개 주고요. 그람수는 850g에서 900g 줍니다. 국물닭발 세팅할 때 국물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을 끓이면은 국물이 쫙 나옵니다. 또 있으라고 파채를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올리고요. 보시면은 빨간 거, 파란 거, 또 빨간 거. 홍고추를 겹자로 끼워서 올렸어요. 그리고 흑임자 다치. 한국 안주문화연구소에서 수업. 지난주 주말에 7월 3일날 4일날 국물닭발, 숯불 통닭발 수업이 있었는데 아마 312번째 아마 됐을 거예요. 자, 300번 이상 수업한 양동해표 국물닭발 완성입니다. 이런 넓은 냄비에 3-4인용을 세팅할 때는 자 보십시오. 먼저 파를 깔아요. 먼저 파를 깔면 장점이 뭐냐면 국물 닭발하고 냄비하고 잘 안 달라붙는다. 그래서 파채를 먼저 깔아요. 새 둥지처럼 넓게 깔고 올리고 콩나물을 삶았어요. 살짝 콩나물 주고 흑임자 터치. 28,000원짜리 국물닭발 완성입니다. 어제와 오늘 약 이틀간에 거쳐서 국물닭발을 완성해 봤는데요. 국물닭발의 포인트는 첫째, 닭발을 냄새 안 나게 잘 삶는다. 그 다음에 요리는 레시피답게 소스, 국물닭발 소스 중요성.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물닭발 전수 비용은 똑같습니다. 150만원. 한국 안주문화연구소에서 300번 이상 수업한 양동해표 국물닭발을 도입하면은 사장님 가게에서 완전한 효자 노릇을 하니까 자, 잘 도입하셔서 대박나시고요. 닭발 전문점에서 숯불닭발, 국물닭발, 숯불통닭발 메뉴 3개를 넣으면은 이 국물닭발이 70%가 나갑니다. 닭발집에는 이 국물닭발이 필수 메뉴라는 거. 정확한 레시피 도입하셔서 사장님의 닭발집 창업 성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한국 안주문화연구소에서 수업을 또 많이 한 야채 곱창볶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시고 자 오늘도 사장님 대박나세요. 네이버 카페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카페입니다. 여기 보면 제 사진하고 유튜브 사진하고 똑같은 게 올라와 있네요. 그동안에 양동희 소장이 KBS, MBC, SBS 방송 출연 한 20번 이상 했습니다. 쭉 보고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나와있네요. 국물닭발 비법 전수 완료 공지사항 클릭해 보면요. 자 그동안에 국물닭발 배우셨던 분들 쭉 이렇게 명단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한 1년 반 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명단을 보면은 참으로 많이 배웠네요. 자,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명예전당에서 국물닭발 배워 있었던 분이 쭉 이렇게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한 10년 동안에 한
300분 이상 배워 가셨는데 여기는 아마 274번째가 기대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가르쳤던 국물 닭발 레시피 도입하셔서 사장님의 닭발집 창업에 대박 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숯불 닭발 배우신 분도 있어요. 숯불 닭발, 숯불 통닭발 배우신 분들이 쭉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명단을 보면은 여기네요. 자, 숯불 통닭발 배우신 분 쭉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200분 이상이 배워 가셨습니다. 그럼 닭발집 창업하고 있어서 닭발집은 국물 닭발, 통닭발, 숯불 닭발 세 가지는 꼭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1등이 국물 닭발, 2등이 숯불 무뼈 닭발, 3등이 통닭발일 거예요. 대박 레시피 잘 도입하셔서 우리 사장님의 닭발집 창업에 성공 창업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